이번 한 끼내놔도 조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뚜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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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고알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제넌입니다. 아, 오랜만이에요? 망했어. 유튜브를 잘 안 찍고 있어요. 왜 망했어요? 롤레가 좀 망했어요. 살려주세요, 저. 여보세요? 오늘 뭘 찍을 거냐면 한 끼 내놔 1화 오킹의 집을 방문해서 찍었는데 2화 게스트 집 앞에 와 있습니다. 네. 이번 분도 어떤 음식에 굉장히 꽂혀있는 사람이에요. 바로 가봅시다. 한끼 줍쇼 두 번째 게스트 김재원님 집에 왔습니다. 늘 왔던 곳 아닌가요 근데? 아니 뭐 연예인 집이야. 약간 이 연예인 집에만 있다는 대리석 바닥 그림도 있고 찐인가요? 아니요 가짜입니다. 34,000원인가? 아, 또 방 보여주시죠. 34,000원 여기 와 뭐야.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선물 받은 것들이나 아 팬들! 팬들 선물 굿즈 가운데 있는 건 제가 산 거. 아 약간 액세서리 모아두거나 인형 모아두거나 이런 방. 그런 방이었는데 이제 가짜 사나이를 갔다 온 뒤 여기를 헬스장을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. 와우 좋네요. 아 여기 보시면 뭐가 되게 많네요. 네 여기 일단 보시면은 하이큐라고 10인사 애니가 있습니다. 이 하이큐가 뭐냐면은 자 이 방은 뭔가요 재원님? 김나방입니다. 아 이 방은 까뚜루 맨날 자는 방 손님방임 손님방입니다. 손님방 게스트룸인데 여기 보시면 100만 유 이때 얼공 안 했을 때죠? 네 이때 얼공 안 했을 때. 근데 혹시 이때로 돌아가고 싶나요? 이때로 돌아가고 싶은 건 몸무게 말고는 없습니다. 아 이건 뭐죠?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야 이 젓가락을 아우 야 집이 개비 우와 뭐야 와도 대박이야. 뭐야 얘 무슨 피규어죠? 아 새로 산 이제 로봇 띡띡 어 아 힘들어. 로봇이에요? 아 로봇이에요. 아 네 저기 들어가서 저기 청소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아 저희 한 끼 내놔에 PPL이 들어왔습니다. 어 뭐야 이게? 자 서그넵에서 PPL이 들어왔는데요. 맞춰볼게. 그래도 이게 한 끼 내놔 밥이랑 관련된 거니까 어! 다이어트 보조제 어! 오 혹은 영양 이런 거. 야 역시 100만 유튜버 감 좋아. 바로 선크림이랑 클렌저입니다. 서그넵의 선쿠션 그리고 여기 서그넵의 클렌저 제품 그리고 이 모자는 쿠파론 김재원의 굿즈입니다. 자 서그넵의 클렌저 여튼 서그넵 PPL 감사하고요. 재원님 선물입니다. 여긴 거실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나요? 아 거실 여기는 이제 빨래 넣는 곳이고요. 네 안마의자가 있어. 안마의자 이거는 리퍼 제품입니다. 이건 뭐죠? 그거는 겐지 짭이에요? 아니 이거 진짜 겐지 칼이에요. 유튜버가 이렇게 힘든 직업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김정원이 준비한 메뉴 뭔가요? 여기 안에 있습니다. 어? 아 오늘 김정원이 준비한 한 끼 내놔 2화의 메뉴 커리. 어? 그냥 카리인가요? 네. 그러면 뭐 요리 한번 준비해 주실까요? 자 처음에 이걸 준비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저 그때 뚜루님 지금 조진 것 같다 이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아니 우선 유통기한 지났습니다. 감자! 감자는 냉장고가 하면 안 돼요. 자 그러면 재료는 없습니다. 그래서 김재원의 획기적인 카레 라면땅 카레를 한번 자 부어볶으면 한 끼 내놔는 분명 스트리머 집에 가서 좀 인터뷰도 하고 맛있는 걸 얻어먹으려고 만든 컨텐츠인데 짜잔! 점점 이게 괴식 컨텐츠가 돼가고 있어요. 손 씻고 요리 안 하세요? 졸졌다. 손은 닦았습니다. 아니면 이거는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 아픈 두통이 싹 사라져. 복통이 생기기 때문. 아니요 타이레놀을 넣으면 돼요. 아니 또라이예요? 타이레놀 왜 요리에 넣어요? 신박하지 않아? 네, 신박하긴 해요. 아그에 요리에 넣으면은 맛있고 다빈상으로 죽여버리려고 건강도 좋아져. 아니면 여기 첵스맛 초코 있는데 이거 안 쓴 걸 고마워하세요. 첵스맛 초코는 뭐예요? 초코맛 첵스지. 아 맞아. 아 여튼 이제 요리 시작해 주세요. 네. 아 진짜 손 씻었어요? 아 손 씻었어. 어? 아 진짜는 뭐야? 큰일 났습니다. 불이 안 켜져요. 그거는 클로저가 돼 있으니까 오픈 해준다면 되겠죠? 저 혹시 가스비를 안 냈나요? 이게 저번에 화장실에 비상 버튼이 있어요. 누가 그거 눌렀어. 그래가지고 가스가 다 잠겼는데 이거 키는 법이 뭐더라? 메뉴 이름이 따로 있나요? 라면땅 스포 카레
불안한데요 좀 이름이? 카레가 좀 원래 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면은? 아 지금 묻고 있습니다. 하나도 안 묻었는데요? 원래 이 정도만 묻어도 돼요.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요리? 뭐가 더 있죠? 당연하죠. 어 기대됩니다. 자 여기서 직감 과연 지금이야! 와 그럼 이제 조금씩 누렇게 누렇게 펴냅니다. 누렇게 누렇게 더 넣어야 되네. 허세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아 기술입니다. 치킨 스톡스 이렇게 한 장 한 장 더 좋아 비벼줍니다. 이거는 전 세계 최초의 라면이에요. 아 벌써 걱정된다. 아 먹을 숟가락 왜 다시 넣어요? 이 바로 동료심. 아! 완료했습니다. 하, 이번 한 끼내놔도 조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네, 여러분 아시겠어요. 저는 무슨 요리를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요리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. 자, 개 같은 김계란. 걱정됩니다, 한 끼내놔 2화. 3화에는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으로 한번 모셔야겠어. 어, 내가 아는 사람 있어. 누구? 승우 아빠님이라고. 승우 아빠? 어. 승우 아빠님은 완전 요리사 출신이잖아. 아, 승우 말고 내 친구 김승우 아빠. 아니 뭔 요리예요 이게? 아 네 요리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? 이게 뭐예요? 요리가 완성됐다고 합니다. 한 끼 내놔 2화 김정은 집 가져다 주세요. 한 끼 내놔. 아이 킹받네. 플레이팅은 괜찮게나가지고 씨바 이거 사실상 라면에다 그냥 카레 비비고. 근데 인도 음식 같아. 뭐가 인도 음식 같아? 진짜인데? 너 인도 음식 먹어본 적 없지? 어. 이렇게 빵을 찢어요. 자,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니에요. 설탕 소스가 들어갔어요. 그 다음에 이 카레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먹어주면 됩니다. 본인이 없나요? 맛 없죠 솔직히. 어, 왜 없어? 맛 없을 수가 없어. 야 뭘 맛 없을 수가 없어. 아 진짜 맛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요? 약간 짭짤함이 조화가 딱 됩니다. 어 저는 치미구입니다. 아 진짜 한번 뭐 드셔보실래요?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해드릴게요. 네네네. 자 이렇게 라면을 넣어서 자 드셔보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아 연기! 먹어봐. 먹어보겠습니다. 짠 게 좀 아쉽네. 어, 좀만 이렇게 식빵에 라면을 물만 좀 더 넣었으면 어 물만 좀 아 진짜 솔직히 맛있다니까? 그치? 맛있어서 힘받는다니까. 계란 먹어봐. 계란 한번 먹어봐. 계란 한번 먹어봐. 야 이거 이 집 잘하네. 어 맛있네? 근데 맞지? 한 입만 더. 저도 처음 해보는 요리라서 어, 신기하다. 매우 자, 맛있다.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죄송한데 이거 하나 더 해주면 안 돼요? 아이 죄송합니다. 아, 레시피 까먹었어요. 이렇게 싸서 이러면 진짜 야 맛을 쓸 수가 없지. 약간 일본식 카레 그거랑 인도식 카레 합쳤어요 제가. 맛있지? 맛있다니까? 개맛있지. 셰프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. 네. 이 요리를 어쩌다가 개발하신 건가요? 집에 재료가 없어서요. 오늘 원래 뭐 해줄라 했어 솔직히? 어 원래 재료만 있으면은 대패삼겹 카레 옛날에 먹었던 거 업그레이드 버전. 근데 제가 너무 밖에 나갔다고 귀찮았어요. 이게 솔직히 여러분 진짜 구라치고 맛 없을 줄 알았거든요? 좀만 덜 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짠 것도 카레 양만 좀만 더 넣으면 되고. 내가 배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킹밖에 맛있어. 그 상태에서 쫙 비릴게봐. 아! 두루님 극락 가지고 계시는데요? 와 극락! 맛있긴 한데 저 랍스타 라면인가 그거랑 이게 더 맛있네요. 이렇게는 그저 뭘 만들어 주신 거예요? 아 뜨거시. 랍스타를 가져와서 네. 까르보나라를 해줬는데 어 너무 맛없었어요. 재료만 10만 원 썼어. 이거 재료가 얼마죠 총? 이거 부대 먹으면 면 반숙이 얼마냐? 1,600원. 1,600원, 2,600원. 식빵 이거 한 뭐 해장이니까 1,000원이라 생각하고 3,600원에다가 이 카레 소스 한 1,000원 한 5,000원, 6,000원 되겠다. 만드는 시간. 나 이거 한 5분 걸렸나? 어, 맛있다 이거 개발해도 되겠다 이거. 괜찮다. 괜찮다. 어, 이게 진짜 보기엔 별로였거든 솔직히. 맛있네. 저도 한 입만 더. 한 끼 내놔에선 평점을 드립니다. 5점 만점에 3.8. 뭐가 아쉬웠나요? 준비성. 아니 뭐 요리만 성공하면 되지 뭐. 이 성의가 너무 없지 않나. 아이. 게스트가 오는데 라면 땅에다가 카레만 비벼서. 아, 한 끼 내놔 2화 김재원의 집에 와서 라면 땅의 카레 라는 메뉴를 왜 지가 다 먹고 있어. 맛있다.
먹어봤는데요? 킹받죠 잘하니까. 아 이 킹받네. 여기까지 내가 와가지고 이걸 먹고 간다는 게 맛있잖아. 근데 또 맛있게 먹었다는 게 더 킹받아. 여튼 한 끼 내놔 2화 맛있게 먹었습니다. 한 끼 내놔 3화 게스트는 누구의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어 볼까요? 다음 타자 어떤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이용규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어? 누구죠? 댓글 보면 아실 겁니다. 이상한 사람 아니죠? 아니 야구 선수예요.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. 여튼 다음엔 누가 나올지 원하시는 분 댓글에 적어주시고 한 끼 내놔 2화 김재원 집에 와봤는데 오늘 집 소개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맞아. 밥도 잘 먹고 갑니다. 그러면 다음 화에서 만나겠습니다. 과줄배 한 끼 내놔. 은근 맛있네요 개같이. 왜 니만 쳐먹었어요? 김재원이 제일 많이 먹었어. 재원이 하나 더 만들어주시죠. 아니 원래 요리다가 직접 다 먹나? 아니 이거 맛 없어야 되는 건데 원래. 그래 유튜브 각 나왔는데 은근 맛있어서 할 말을 잃었다니까. 요리는 쓰레기처럼 만들 것 같은데. 여튼 바이바이. 제너님 유튜브 홍보 한번 하시죠. 다음 영상에서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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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